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오늘 제가 정말 공기가 좋고 힐링되는 지역으로 왔습니다. 제천 청풍면 쪽에 위치하고 있는 밥상 위을 보약한첨 네 청풍점으로 왔습니다. 보시면은 여러분들 네 정말 좋은 재료를 쓰는 것 같아요. 대상까지 받고 정말 뭐 인증된 곳에서만 재료를 쓴다고 하네요. 네, 청풍 호반 케이블카를 타고 맛집을 좀 찾아다녔는데 현지인들 추천으로 이렇게 왔습니다. 뭐 대상도 엄청 많이 받았고요. 정말 좋은 식재료를 쓰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손님들 추천으로 점심 특선을 먹으러 왔어요. 네, 뭐 진짜 지금 할인 중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나물들과 신선한 반찬들, 뭐 불고기, 밥보 정식, 그냥 토속 음식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뭐 두부 전골도 있고 더덕구이 정식도 있고요. 네, 그리고 별관도 따로 있어요. 네, 그래서 단체 모임이라던가 가족 모임, 뭐 단체 회식으로 굉장히 힐링되고 좋은 장소입니다. 예약도 가능하고요.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신다고 합니다. 한번 드시면은 정말 빠져나오기 힘듭니다. 그만큼 맛있기 때문에 이 집은 정말 맛집이라고 저는 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. 보약 한첩 그냥 뭐 어르신들 데리고 이렇게 너무 데리고 오시기 너무 좋고요.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우리 사모님도 정말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좋으시고 정말 그냥 배불리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반찬 하나하나가 딱 정성이 느껴집니다. 제가 원래 나물을 싫어했었는데 나물을 여기서 나물을 먹고 와 진짜 나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 삼겹살 먹는 것처럼 고기 먹는 것처럼 네 그래서 한번 꼭 드셔보시면은 적어도 돈은 낭비를 안 할 것입니다. 돈 낭비 안 하고 굉장히 푸짐하고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될 거고요. 더덕구이 정식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천풍 호방 케이블카를 탔는데 타고 나서 어디에서 밥 먹어야 될지 고민하셨다 밥상 위에 보약 한첩 천풍점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. 점심 특선 점심시간에 오시면은 점심 특선으로 뭐 저렴한 금액에 퀄리티 좋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. 예약하고 오시면은 더더욱 편합니다. 감사합니다.